머동님 채널에서 응징의 날 1등 예약을 알리세요. 떡상가자. 반갑습니다. 머동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모야 불조장 약하다 너. 나도 간만에 들어서 내 얘기 터질까봐 좀 조마조마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버시모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방금 이제 팀이 정해졌는데 저희 팀이 되게 이쁘네요. 아주 이쁘네요. 일단은 팀장님이 여섯 분이시고요. 개구멍님 팀, 그다음 이제 김재원님 팀, 김진우님 팀, 노들님 팀, 미더지님 팀, 소니쇼님 팀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이제 런닝머신 하면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 들어가서 어떤 팀원들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 난 뭘까? 나는 진짜 어떤 팀이 될까? 어떤 팀원이 되고 어떤 이게 막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막 힌트 세 번 공개돼서 뽑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내가 나와도 과연 날 뽑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저라고 공개 안 됐는데 세 명이 달라붙어 갖고 일단은 좋았어요. 랜덤 가차 형식으로 세 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힌트가 에버랜드인 거야. 그거 보고 흠칫 근데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네? 아니면 일부러 아는 척 하시는 건가? 모르는 척 하는 것보다 해갖고 그래서 의심했었는데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솔직히 나성님께서 페이크를 잘 줬어.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페이크를 너무 잘 줬잖아. 그거 보면은 이제
나뉘잖아요. 한 명이 특정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아 소니쇼님하고 개구멍님하고 노돌리님이 이렇게 들어왔죠? 아 맞나? 아 개구멍님 안 들어오셨나? 누구 들어왔죠? 어 누구 들어왔죠? 노돌리님하고 소니쇼님하고 저 누구 들어오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이서 해갖고 이제 했는데 후주님에서 후주님 아 개구멍님 맞아요? 그래서 네 후주님이었어요. 아 김재원님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노돌리님 소니쇼님 김재원님 아 노돌리님 말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새끼 일부러 나인 거 어? 나 노리면서 들어왔으면서 아니 차고 에이 너돌리 이 새끼가 솔직하지 못해요. 이 새끼 나 노리면서 딱 들어왔으면서 아닌 척은 에이 아니라고요? 아니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후주님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온 게 저였죠 저. 그래서 저 팀원 일단 팀을 좀 보자면은 제 팀이 이 팀이에요. 개구멍님 팀이고요. 이태준님, 소민님, 저 이렇게 해서 네 명입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게 정말 죄송하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처음 뵙는 분이기도 하고 이태준님은 어제 제가 말했을 때 되게 막 진짜 완전 잘하는 분이라 뭐 거의 프로게이머이시라고 그래갖고 거의가 아니라 프로게이머시다 해갖고 지금 뭐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도 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아 라면 먹고 싶다니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라면 먹고 싶다. 아 나도 라면 먹고 싶다. 너 때문에 라면 먹고 싶잖아. 고맙습니다. 전 프로게이머. 아 정말요? 오늘 대박. 오늘 에버랜드 보고 노돌리님이랑 팀 될 줄 알고 개꿀잼일 줄 알았는데 근데 나 티어 3티어인가 그러더라. 안돼 뭐 4티어는 천상계 분들 맞고 뭐 3티어 괜찮아. 빵빵 물결표 응징의 버스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2티어 아 그 반대로 생각했구나. 2티어죠. 솔직히 1티어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4티어가 제일 안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반대로 돼 있네. 티어 배치가 그죠? 원래 1티어가 제일 좋은 거잖아. 4티어가 제일 안 좋고 그래 브론즈 1티어가 제일 좋은 거잖아. 브로 5티어보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반대로 해놨네. 그지? 반대로 해놨어. 그래서 나 처음에 하길래 뭐야? 근데 1티어가 서세범님 템템버리님 있는 거에서 뭐야? 아 반대구나.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인식해버렸다. 내가 씨발 개 좋은데 뭐야? 오 했는데 바로 1티어 보니까 뭐야? 아 반대네. 아무튼 이렇게 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뭐랄까?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게 응징의 날이 PVE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이제 몬스터들과 뭐 싸우는 그런 건데 이런 컨텐츠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오버워치 뭐 할로윈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뭐 아바에서도 뭐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탈출하는 것도 해봤고 또 팀포트리스 2에서도 뭐 기계 어쩌고 전쟁 막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이나마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압니다. 개념은 아는데 과연 이게 난이도가 전설이니까 제일 어려운 난이도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개구멍님 특성상 왠지 개구멍님 방송 보면은 계속 쪼면서 할 것 같아갖고 약간 시어머니 느낌 날 것 같아갖고 약간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살짝 계속 연습 한 번 딱 다섯 번 다 했네요. 그럼 오늘은 쫑 하죠. 근데 한 번만 더 해요. 계속 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들어갖고 이게 허허허허 쪼으면 던진다. 야 이 새끼야 이게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 일단은 그렇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잖아요. 전설이 아 매크리 안 해. 나 매크리 별로 안 좋아해. 그잖아. 리퍼, 매크리, 겐지, 자이라, 모이라잖아, 모이라 이렇게. 근데 제가 다룰 수 있는 게 모이라랑 모이라랑 리퍼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분들 픽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호하는 픽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네, 좀 협의를 좀 해줘야겠네요. 저 모이라 아니면 리퍼. 제가 리퍼가 모스트 원이에요. 40 몇 시간 해갖고 리퍼 모스트 원인데 이게 또 사람들끼리 하면 리퍼 못 쓰겠어요. 근데 이제 PVE니까 몬스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퍼로는 자신 있습니다. 겐지나 이제 제 생각인데 겐지나 맥크리 같은 자 컨트롤 그런 친구들은 태주님이나 이제 개구멍님이나 소미님이 가져갈 것 같아요. 소미님 잘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갖고요. 아 그래갖고 이게 소미님은 뭐 어떠세요? 소미님 잘하세요? 자 소미님 정보를 아예 몰라갖고요. 소미님 아까 이게 소미님 님이랑 비슷해요. 그럼 완전 잘하시는 분이네. 아 그레이트 팀 이쁘네. 소민님 200점 봤었다고요? 200점이요? 한 2000점이겠죠. 200점 말도 안 되네. 그럼 잘하는 거네요. 소민이 다이아까지요? 잘하시네. 저도 개인 피지컬은 다이아급이거든요. 굿트 굿트. 그러면은 이거 우승하겠다. 잘하면은 우승할 것 같다. 만세 기념 채널에서 회원님의 8개월 머독리를 알리세요. 아 8개월 구독님 먹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을 좀 보겠습니다. 최종 라인업 팀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미라진이 뭐야? 미라진 여기서 사심 채우네. 역시 미라진님 정말 사심만큼은 엑스라지요. 한 4엑스라지라니까. 아주 꽃밭을 만들어버렸어. 아니 뭐 아이언맨이야?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야? 그 마지막 장면 그게 있잖아. 아이언맨이 막 그 외계인이 떨떨이 뜨고 폭탄을 줄고 뭐 우주로 떠나잖아. 그 느낌인가? 정말 아이언맨이다. 정말 아이언맨인데? 그 막 잡아갖고 있잖아. 폭탄 떨어지는 거 잡아갖고 우주로 막 혼자 가잖아. 그 아이언맨이. 정말 미라지 응직의 날. 인형님 꽃비님 백설님 잘 모르겠지만은 꽃비님 그래도 여러분들 꽃비님은 구단주예요. 구단주님 구단주 사막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여러 선수들한테 이제 고급 팁을 받을 것이고 그 팁을 이제 팀원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것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선수분들도 다 해석할 거야. 그런 거를 다 정보를 받아갖고 선수들 구단주 그래서 다 받고 이제 다 얘기해 주시고 대박이네 진짜. 그다음 김재원님, 비케드님, 똘킹님, 서세범님. 와 이 센데. 비케드님하고 똘킹님하고 재원님 잘하잖아요. 아 이거 좀 센데요. 서세범님 디귿. 디그 정말. 아 이거를 좀 한 명은 왜 빼요? 왜 한 명 누구 있어요? 한 명 누구 있나요? 아 근데 저희 팀이 일단 좋아요. 저희 팀 일단은 이쁘고요. 개고님이 계속 한 판 더 할까봐 약간 좀 그렇지만 리포 안 주면은 저 배째라고 하겠습니다. 야 이거 1등하면 뭐 줍니까 여러분들? 1등하면 뭐 상품 주나요? 상품 주면은 열심히 하고 상품과 뭐 상금이 없다면은 일단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피규어 준다고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오리사 장패드 티셔츠 뭐 피규어. 아 진짜 피규어 줘요? 오버워치 꺼라. 얘들아 오버워치 끄고 리퍼 스태츄 준다고요? 롤 하자 얘들아. 이렇게 4인 롤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그래 이렇게 4인 롤 해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야. 롤 하자 롤. 리퍼 스태츄 팔뚝만 하다고요? 뭐 팔뚝만 하든 키만큼이든 일단은 일단은 뭐 일단은 좋아요 1팀 일단 좋아요. 재원팀도 좋아요. 재원님 팀도 되게 좋다 생각해요. 서세범님을 너무 여러분들 또 서세범님 막 최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되게 너무 저평가하지 마세요. 이거는
컴퓨터 잡는 거, 컴퓨터 잡는 거. 이분들도 그 뭐야 하드 트레이닝 이런 들어가서 컴퓨터 잡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쉽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컴퓨터가 전설 나이도 넘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김준우님 팀, 진우님, 초홍님, 에렌데라님, 우아쿠님. 일단은 진우님하고 우아쿠님이 되게 잘하시잖아. 초홍님도 잘하시고. 그건 롤이구나. 오버워치는 잘 모르겠고요. 이 두 분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잘하시는 분들이 밸런스적인 게 잡혀있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도가 오도는 여러분들 팀장분들이 하실까요? 잘 모르겠네. 노돌리님, 치킨쿠님, 후주님, 텐텐버리님. 여기도 완전 센데요? 그죠? 노돌리님 팀도 되게 센데요? 치킨쿠님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고 잘하시고 후주님도 잘하시잖아요. 템템버리님, 템템버리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투력 측정이 잘 못해갖고. 노돌리님하고 노돌님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킨쿠님 잘하시고 후주님 플래티넘이래. 일단은 이것도 좀 약간 좀 견제가 되네요. 여기도 많이 견제가 되고 팀 미라신이 넘어가겠습니다. 팀 소니쇼님, 굴림보님. 와, 굴림보님이 여기 계시네. 굴림보님 여기 계시네. 굴림보님하고 소니쇼님 팀, 피우님, 연두님. 연두님, 피우님, 피우님이. 피우님은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정보. 어떤 티어를 갖고 있고 뭐 게임 실력이라든가 어떤 주로 하는 게임도 제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우승 일단은 이 네이밍만 봐서는 일단은 아주 저희가 지금 이쁩니다. 아주 저희 팀하고 견제가 되는 게 이제 김재원님 팀하고 일단 좀 노돌리님 팀하고 약간 이 탑3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탑3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루지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모독 날 제외해? 왜 나를 무시하지? 얘들아. 나를 왜 제외해? 나 하는 것도 안 봤으면서. 캬씨. 김재훈님은 똘킹님, 김재훈님 팀은 김재훈님도 잘하시고 피케도님도 하고 똘킹님도 잘하시기 때문에 서세범님도 뭐 여러분들 뭐 평소 하는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PVE야 PVE. 물론 기본기가 좋겠지만은 또 전설의 난이도 하다 보니까 좋아. 8개월이당 물결표. 김세영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연습을 안 해. 방송 안 하고 연습하는 거지. 당연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3. 아이고 이빨레 돈드라가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말리토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리가또네. 감사합니다. 머독님 충분히 잘하시는데 왜 청자들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뭔가 깔만한 구실을 한 명이 있어야 돼. 그거를 나로 잡는 거야 지금. 정말 나로 지금 잡는 거야. 그러지 마라. 잘하면 어쩌려고 그래 씨바. 여러분들 늘 같은 패턴이었어. 늘 같은 패턴. 오버워치 뭐 있을 때마다 늘 같은 패턴. 네가 제일 못해 꼴등만 하지 마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상위권을 갔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니들 벙쪘죠? 쭈발람들 벙쪘죠? 팍! 상큼 말라진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상위권이었어. 못해도 3등권이었거든. 그래. 그니까 모르겠어. 일단은 이분들끼리 어떻게 연락이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다. 해갖고 연락을 해갖고 해봐야죠. 먹을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머실딱인가? 플래티넘이야 임마. 플래티넘이었다. 플래티넘이야. 이게 최종 팀일 거야 아마. 리퍼 사용됐어요. 리퍼는 캐릭터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네. 리퍼는 상향 돼봤자 일단은 캐릭터가 리메이크 돼야 되고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나는 일단은 모이라나 리퍼를 선호합니다. 모이라나 리퍼. 머리라도 저는 힐러 하는 것도 좋아하고 딜러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리퍼는 특히 또 이렇게 PVE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 얼마 전에 해봤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지? 모이라 진짜 중요해요. 사실 다 중요한 거겠지. 예. 사실 다 중요하지 뭐. 안 그러냐? 중요하지 않은 픽은 없어. 다 중요한 거야. 겐지 없어도 깨요. 겐지가 이제 헨신에서 다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소니쇼님이 모이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니쇼님은 거의 뭐 힐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후, 다들 개복원님 안 계시는데요. 개구멍님이시겠죠. 사운드 빵빵하니까 좋겠다 하셨어요. 아니 왜 그걸 부러워하죠? 제 실력을 약간 논해주셔야죠. 아 모도님은 그래도 한 평균 이상이신데 아 부럽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었나요? 상당히 이거는 저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이네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에 보여드리죠. 정말로다가 정말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라지 형님이 모도 개텀 수고비요.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야. 경쟁이긴 한데 이 모든 여섯 개의 팀, 그러니까 우리 팀 제외하고 다섯 개의 팀이잖아. 다섯 개의 팀하고 경쟁을 하는 거야. 물론 이게 전설을 트라이하고 안 되면은 밑에 난이도를 이제 트라이하는 건데 전설이 제일 점수가 높겠지? PVP 아니야. PVE야. 대회 오늘 아니고 13일, 15일 양일날 해. 13일 2시간 하고 15일날 2시간 해. 이렇게. 그러면은 13일, 15일 13일 금요일날 어? 아 13일 나 아이돌 마스터 콘서트 그 발표나는 날이고요. 그게 1시에 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핵 저텐션이고. 아 아 모두 구독해야 되니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지면은 핵 저텐션이고 되면은 핵 고텐션일 텐데. 아 갑자기 걱정되네. 그리고 이게 목요일 아니 금요일 다음에 이틀 뒤인 이제 일요일날 이게 시간이 7시인가요? 그죠? 시간이 7시일 거야 하는 시간이. 그러면은 아 그럼 나 금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일찍 운동 갔다 와야겠네. 운동 빨리 갔다 오고 그러면 잠깐만 7시면 몇 시에 나야 돼? 한 2시에 가야 되나? 일어나서? 아무튼 빨리 일어나야겠네요. 최소 6시에 방송 켜서 대기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하고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하고 또 이제 일요일날 2시간 동안 하고 아 아무튼 뭐 그러네요. 예 일단 그렇고 이거 근데 일단은 개구멍님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 연락처 팀장분들 연락처를 알아 아 팀장분들인 거 팀장님이 연락처를 알아야 되지 않나? 어떻게 알지? 개구멍님 방송 하고 계시나? 개구멍님 아 방송하고 계시네. 괜히 가갖고 방해하는 것 같아. 나중에 뭐 어떻게 건너 알리면 되지. 나중에 건너 하면 되겠지. 예. 다른 팀은 디스코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타깝네요. 예. 트위치 메시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건너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 디코로 배틀코드 알려준다고요? 아 그 디스코드 그거 팀장분들만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건너요? 차원을 건너면 돼요. 저도 지금 3D에서 2D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차원을 건너면 돼요. 아 이게 디스코드 알려줬는데 그게 팀장분들만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팀원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띠용 뭐지? 해서 썼는데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잠깐 들어가 볼까? 디스코드 한번 들어가 보자. 나중에 하자. 아마 내일이나 한번 모여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 하면 되겠고 호스팅을 하면서 뭐 말을 걸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걸면 되는 거야. 정말 얘들아 하고 그러면은 아 고민되네. 안돼 일단 제가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 해갖고 그 응징의 날 트라이하는 걸 봤어요. 응징의 날 하는 거를 대충 봤는데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아. 어떤 흐름이고 어떤 게임인지 알겠어.
아, 근데 저격수 조심해야겠더라. 저격수. 와, 뭐 차 뭐 근접도 있고 그냥 저격수도 있는데 와, 이거는 뭐 그냥 뭐 바로 타기 때문에 죽더라. 좀 라이도가 전설인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겠죠. 연습은 하고요, 여러분들. 에? 아무튼 그러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럴 거고, 또 뭐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씨, 아 맞다, 그거 왜 아무 말이 없지? 왜 그 말이 없죠? 뭐야? 왜 제 팬미팅 말이 없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마 왜 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볼 때 하나도 진행 안 했다. 팬미팅 강요하자. 4월 중에 진행해 주신다는 팬미팅 준비를 하자. 준비. 진행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볼 때 어떻게 답장 올 줄 알아? 아, 아직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거야 분명. 뭐 내년이야, 올해지. 내년 이야기를 뭐 벌써 해요. 4월 중, 올해 4월 중으로 아마 할 것 같다는. 지금 알아봐서 문의 중이래. 그러니까 어디 꼭 집어서 말해주네. 팬미팅 강요하면 안 한다고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는데 걱정. 이분들은 저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어디 집어서 문의 중이래. 여기가 어디지? 봐봐야겠어. 여기 어디지? 아, 전화 왔다.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귀찮아 죽겠네. 아씨. 서프라이즈 팬미팅이었던 거에 하루 전에 갑자기 알려주는 거네. 우리 모 대통령님은 급한 볼일 중. She's a silver lining, lone ranger riding through an open space. In my mind when she's not right there beside me. I go crazy cause here is where I wanna be. And satisfaction feels like a distant memory. And I can't help myself. 일단은 전화했고요. 바로 전화 오시네. 전화했는데 일단 되게 긍정적인, 그리고 생각보다 좀 큰데. 좀 생각보다 큰데고요. 4월달 될 것 같아요. 4월달 될 것 같고 큰데예요. 큰데. 한 3-400명? 한 3-400명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 올라간 거 모르겠네요.
수도권이고요. 일단은